2010년 청주에 정착해 당구를 시작했던 캄보디아 여성 스롱 피아비가 이제는 국내 당구 1인자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1위에 올라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도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올 시즌 LPBA 개막대회 결승전. 세트 스코어 3대3의 치열한 접전 속 마지막 세트에서 피아비가 단숨에 6점을 몰아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부모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았던 눈물도 터져나옵니다. 항상 시상식에 홀로 서야 했던 외로움을 이번에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승 끝나면 항상 혼자 트로피 받아. 언제 엄마 아빠 한국 와서 내가 트로피는 같이 한국 계속 이런 마음 생각했어요. 꿈에서 계속. 지난해에 이은 개막전 2연패. LPBA 통산 3승을 기록하며 국내 1인자로 우뚝 섰지만 바로 당구장을 다시 찾아 연습에 매진합니다. 한국을 처음 찾은 피아비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을 내건 당구장부터 성적과 인기 모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공항에서부터 군의 경호를 받을 정도로 국민적 스포츠 스타가 된 지 오래. 이제 한국에서도 그에 못지않아졌습니다. 피아비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반드시 캄보디아 국적으로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말합니다. 고국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꿈도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어른 아이들, 그 어른 주변들 돕고 싶은 마음 항상 이것만 생각했어요. CJB 이태현입니다.